우선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네.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네요. 네.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가장 쇼킹한 이야기도 많은 그런 나라인데요. 2019년 중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식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순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면은 뭐 거의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신랑의 아이를 안고 전 애인이 나타났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클래식한 이야기라면은 글로벌 네. 쇼킹 원픽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게 클래식이에요. 와, 기준이 다르다 지금. 야, 그게 클래식?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뭔가 이거 궁금하네 이거. 이거 뭐지? 잠깐만. 신랑 신부가 뭔가 같기도 그런 식으로 입장을 하고. 이제 결혼식 행사 과정에서 저렇게 신랑 신부의 성장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치, 원래 저게 틀잖아요. 그러고 아기 때부터 쫙 같이 자라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저때 우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갑자기 영상이 모텔방? 따뜻한 신부의 불륜 장면으로 바뀐 겁니다. 진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거 나와요? 아, 네, 그렇죠. 아, 재밌어. 아니, 반응 보고 싶은데요. 사람들 반응. 맞아. 사람 반응.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신랑 신부가 이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이제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양측 하객들이 뛰쳐나와서 두 사람을 뜯어말리느라 결혼식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겠다, 진짜.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영상을 누가 올려요? 보고 지금 신랑이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누가 틀었는지 몰라요. 아, 내연남이 틀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죠. 아, 누가 틀었는지 모르는구나. 영상 속 주인공이 정확하게 신부의 내연남이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연남의 부인분께서 화나서 그거를 준비해서 복수하려고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 네가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내가 너의 결혼을 망쳐버릴 거야. 막 이런 느낌. 저기 죄송한데 드라마 대본이 있는 줄 알았어요. 뭐 따로 촬영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 감정이 그래버렸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였으면은 글로벌 쇼킹 원픽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이 영상을 튼 사람은 바로 신랑이었습니다. 신랑? 그거 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아니 근데 대단하다. 왜냐면 저렇게 하려면 정말 화나거나 뭐 그러니까. 미친 그게 아니면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어요? 결혼식 시작할 때는 웃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액팅이잖아. 근데 연기잖아, 연기. 진짜 무섭다, 이분. 무섭다, 무섭다. 이 모든 게 신랑의 어떤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네. 신랑이 신혼집을 수리하면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려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신부와 다른 남성의 불륜 장면이 포착이 된 거죠. 하필이면 또 신혼집이에요. 가슴 찢어지겠다. 악랄하네. 아니 근데 이게 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신랑분이 뭐 예를 들어서 복수한다고 틀었다고 쳐요. 근데 신랑도 데미지가 꽤 막 있고 그럴 텐데 결혼식까지 갈 거 없이 그 전에 그쵸. 사실 이 헤어졌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약간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로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스토리는 바로 이 불륜을 저지른 저 두 사람이 네.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천천히. 잠깐만, 나 이해가 안 가. 저 두 사람이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이라면은 사돈이 이 여자는 결혼하니까 당연히 가족이 될 거고 저 남자도 그럼 형이, 가족이 형이야? 될 뻔한 사람인 거지. 형? 진영? 뺏기네. 야 완전 쓰레기네. 잠깐만, 정말 형이었던가요? 뭐예요? 영상 속 그 남자는 영상 속 그 남자는 신부의 성부였습니다. 뭐? 성부. 언니 남편님? 자기 언니의 남편이랑 저런 거야? 아주 나쁜 여자네. 아, 그래서 남편이 한 번에 복수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거기였구나. 빵쳤겠다. 아, 맞네. 이제 나 이해 갔어요, 이제. 더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형부의 아내는 언니. 신부의 언니잖아요. 친언니, 이 언니가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못했다. 이거 너무 못했다. 어떡해. 제가 언니였으면 남편의 바람도 너무 충격이지만 제 친 여동생이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준다는 게 더 큰 상처. 나도 동의해. 맞아. 에바 누나 여동생 있어요? 친 언니 있어요. 아, 그럼 상상이 되겠다. 상상이 되겠다. No. 형부 no. 그럼 형부랑 처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2년 동안 네. 열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하필 이 예비 신랑이 신부한테 폭력을 좀 행사하면서 이 두 사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아, 네네. 그런 것도 있구나. 잘하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뒤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누가 해결해 줬느냐. 형부가 나서서 예비 신랑이랑 이제 예비 신부의 관계를 이제 화해하게 해줬는데 그때 하필 이제 형부랑 처제의 감정도 조금씩 미묘하게 발전을 한 거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싫다. 드라마, 드라마.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삼바. 아, 브라질도 얘기들이 세요. 브라질의 한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했는데요. 8개월 뒤 아이들의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 병원에서 뭐 아기가 바뀌었나? 뭐 요런 근데 쌍둥인데? 그러니까. 뭔가요? 네, 쌍둥인데 바로 아빠가 다르다는 사실이. 어? 어? 에? 그게 가능해요? 두 명이 각각 설마. 쌍둥인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바뀌었겠죠. 그렇죠? 네, 같은 날 두 명의 남자하고 성관계를 한 다음에 임신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출산을 한 이후에 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내가 성관계를 두 번 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고 누가 실제 아빠인지가 궁금해진 거죠. 아니 그러면 아빠를 어떻게 찾은 거예요? 이게 뭐 유전자 검사를 받은 건가요? 그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그 결과 아버지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남성의 DNA와 네. 쌍둥이 중 한 명의 DNA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 그 나머지 걔는 누구, 아빠가 누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같은 날 잠자리를 했던 또 다른 남성의 DNA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요. 그러자 나머지 쌍둥이의 DNA하고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박.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 담당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난자하고 하나의 정자가 수정한 뒤에 둘로 쪼개지면 쌍둥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걸 이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네. 건데 이번 사례는 두 개의 난자가 각각 다른 남성의 정자하고 수정이 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러면은 아빠가 다르잖아요, 쌍둥이들이. 그럼 육아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쌍둥이들의 엄마 그리고 두 명의 아버지 중에 한 명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그 아빠 짜증나겠다. 근데 오히려 되게 하피 패밀리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되게 특별하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어? 네. 이런 일이 또 있네. 이게 100만 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브라질 쌍둥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데요. 지금 심장이 너무 안정적이죠. 바로 이게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백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흑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 진짜 놀랬겠다.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너무 다르다, 애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났네. 이게 쌍둥이라고요? 네, 그 우선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레기나 알레한드로라는 여성이 생방송 토크쇼에 출연을 했는데요.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이 전 남자친구인 에리코세의 핏줄이라는 것을 입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한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같은 시기에 두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거네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이 네. 여성은 그 시기에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뭐 까먹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궁금해 죽겠네. 이게 제 머리로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이런 별일이 진짜 다 있는 거 보니까 막장 드라마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근데 이 친자 확인 검사라는 말이 아까 나왔었거든요. 이게 종종 있습니까?
네, 그 간통죄 폐지된 이후에 네. 친저확인 검사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결혼 후에 아이의 친자확인을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10년 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아,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예. 네. 10년 사이에 두 배가 됐다고 합니다. 두 배. 야, 요즘에 또 신기하다. 네. 그 다른 나라는 어때요? 친자 확인 같은 거 하나요? 우리나라는 약간 뭐지? DNA 검사 별거 신경 안 써요. 아, 그래요? 응, 왜냐면 폰에서 서로 알아니까. 알아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 바람 폈어. 내 귀에 들어와. 바로 들어와요. 아. 응. 그냥 어차피 내다 요런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닮았어. 어차피 뚜물 아니니까 키워줘요. 키워줘요. 근데 프랑스에선 제 사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이혼하고 애 또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재혼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다 키우거든요. 네. 주로. 제 사촌도 지금 갑자기 애가 4명인 거예요. 한 명이던 애가. 저희가 네. 아 하고 재혼한 그 남자분이 벌써 애가 2명 있었던 거죠. 그럼 다 같이 그냥 살아요.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들. 우리 어린 친구들 특히 이 어른들이 철딱선이 없는 행동 때문에 이게 애들은 문제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 자식을 또 낳아서 저도 이제 기르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요. 아까도 다녀왔던 곳입니다. 이번엔 어디? 브라질로 또 한 번. 또 브라질이요? 브라질이 뭐가 많네요. 많아요, 뭐. 남편? 뭐? 아들이 아들인데 어떻게 남편이야? 아들이자 남편? 아, 뭐야, 또 이거 되게 이상할 것 같아. 브라질의 빈민가 출신에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네. 브라질의 하원 의원인 플로델리 도산토스 데 수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지지한 우진 트리겟 이 디스푸타 por dinheiro e poder. Na família. O laudo do IML mostrou que ele levou 30 tiros, dois disparados a queima-roupa. 30개요?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놀라운 사실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한 남성은 그녀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남편 아들? 아들인데 어떻게 결혼해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거는 1991년이었다고 해요. 네. 이 수자가 카르모를 입양하면서 네네 양 엄마와 양 아들 입양아의 관계로 처음 만났죠. 그런데 이 둘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해서 입양하고 7년 있다가 둘이 결혼을 하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네. 입양 또 이제 그 부부가 또 입양한 아이들을 포함해서 55명의 자녀. 55명이죠. 네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죠. 네네. 순서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인 카르모가 30발에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한 겁니다. 자, 왜 죽었냐 이거예요. 왜 죽었냐 대체. 아, 이거 나 지금 너무 충격이야. 느껴지지가 않아. 아니, 지금 뱀이 없어졌어. 아니. 처음에 이제 아내 같은 경우가 강도가 들어서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이 수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자고 지시했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아내가요? 네네. 아, 바로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나온 거야. 이거 뭐예요? 다른 애기들인가? 나 지쳤어. 이게 뭐예요? 55명의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에 자녀들, 심지어 손녀까지 가담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공범이에요? 그렇죠. 가족들이... 자식과 손녀가 공범이었다는 거죠. 7명의 자녀들이 도움을 줘서 이 남편을 살해한 음모를 꾸몄다라고 지금 경찰은 주장을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살해한 이유가 뭐 밝혀졌나요? 현지 언론에서는 기독교도였던 크리스천이었던 수자가 이혼이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혼보단 차라리 살인을 하자 라고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아니 애들은 대체 그 7명이나 가담을 했다고 했는데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자녀 중에 한 명한테는 네. 신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아. 절대로 그와는 이혼하거나 갈라설 수 없다. 아, 더 싫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싫어. 가스라이팅이네 뭐라고... 진짜 가스라이팅. 네, 네 그 가스라이팅처럼 그런 메시지가 발견이 된 거죠. 세상에.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아, 전체적으로. 많이 이상하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죠. 정신 상태가 네. 이상하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만, 그만. 또 있어, 또 있어. 그만. 아니 뭐 뭐예요 또 이번에는? 아까 그 코브라 살인처럼요. 이번 사건도.
이번 사건도 살해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 적이 있었구나. 네, 경찰이 음식에 독을 넣는다든지 이런 살인 교사 전에도 최소 6번가량의 독사를 시도했다. 6번? 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보는 눈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신경이 이게 사회적인 거. 지위가 있고 그런데 처벌은 어떻게 뭐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 실제로 수자 같은 경우가 이제 판사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나도 지금 국회의원 출신인데 내 안전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따지면서 재판받는 지역을 아예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가 그건 이제 기각당한 상태고요. 올해 12월 12일에 어떻게 보면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와. 아 아직 진행 중인. 네네.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양아들 두 명은 이제 각각 징역 33년 2개월, 징역 9년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죠. 아, 이 뭐 어찌 됐건 한때는 좀 사랑을 했고 이렇게 서로에게 좀 빠져 있었던 사이였을 텐데 결말이 또 너무 충격적이니까 좀 놀라우면서도 씁쓸하네요, 진짜. 정말 이 계속 반전에 또 반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무슨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영화 몇 편 나왔어요? 한 편이 아니야. 웬만한 영화보다 셌어요. 세계를 상대로 무려 5조 원에 사기 스캔들 일으킨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출신의 사기꾼 조 로우 이야기입니다. 이 조 로우, 아시아의 위대한 개츠비라고 불리는 남자인데요. 위대한 개츠비? So the court upheld his prior guilty conviction. The sovereign wealth fund was aimed at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He's also facing a fine of over $46.8 million. Get my justice, and I didn't get a fair trial based on its principle. 말레이시아 전 총리인 나집 라작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45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나라 돈, 말레이시아 돈을 빼돌리고 현재는 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상태. 아직 안 잡혔어요? 못 잡았어요? 네. 심지어 안 잡혔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너무 재밌다. 이게 국민들이 낸 세금일 거예요, 100%.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꼭 잡아야 된대. 아니 근데 사진에 왜 디카프리오가 있어요? 지금 두 명이 왜 같이 있어요?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디카프리오인데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절친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디카프리오도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 로우가 준 선물들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다들 아시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조 로우가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랑 절친이니까 영화에도 투자를 해주고 또 105억 원 상당의 미술품도 선물을 해줍니다. 오메. 근데 디카프리오가 다 받았어요. 이게 105억 원짜리 그림이에요? 바스키아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림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조 로우의 이런 행각이 알려진 다음에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좀 비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받은 그때 이제 오스카상 트로피랑 네. 저 미술품을 미국 정부에 다 반환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셀럽들한테 이렇게 친해지려고 선물하는데 이 돈을 다 쓴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디카프리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조 로우는 그 유명한 모델 미란다 커 있죠? 미란다 커! 미란다 커와 또 비밀 연애를 했었던 관계라고 합니다. 올랜도 블룸 전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랜도 블룸과 이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2014년에 여러 명의 이제 재벌과 만날 시점이었거든요. 미란다 커한테 91억 원 상당의 보석과 크리스탈, 피아노를 선물하면서 환심을 샀고요.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 미란다 커에서 끝나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헐리우드 셀럽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페리스 힐튼한테는 25억 원 상당의 샴페인을 선물하면서 인맥을 쌓기도 했습니다. 와, 야, 녹 빡빡빡 쏟네요. 진짜. 아니, 이게 저분들을 근데 사실 만나려면은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셀럽이 돼야지만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자기 거예요, 이거? 자기 겁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요트 구매합니다. 3천억 원! 와, 이거 나 몇백억일 줄 알았거든요. 3천억이요? 그렇죠. 3천억에 달하는 요트와 390억 원 상당의 개인 제트기까지 마련을 했고요. 제트기가 싸 보여, 갑자기. 아니, 이거 보트가 더 비싸네. 제트기 타고 오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셀럽들은 부와 명예를 가진 그와 친구를 하려고 다들 이렇게 모여들었고 거대한 파티를 매일매일 즐겼다고 합니다. 조 로우한테 왜 이렇게 다들 속았지? 하는데 이게 들킬 수 없었던 이유가 네. 조 로우 자체가 약간 그 백만장자, 그러니까 금수저 집안 출신. 아, 걔가 원래 그랬구나. 아, 원래. 아.
말레이시아 출신이라고 하지만 영국 최고 명문인 해로스쿨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레이시아 나집 전 총리의 의부다들인 리자 아지즈와 연을 맺게 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시작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조로는 현재 인터폴 수배 중인 거죠, 아직도? 네, 수배 중인데 지금 네. 뭐 사실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조로 같은 행동을 했다 네. 그러면 형법상 횡령죄라든지 아니면 사기죄를 성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형량이 높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무기징역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범죄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 10년 정도 선고가 된다. 그럼 미국에서는 100년, 150년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 로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잡히면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는 뭐 스케일이 뭐 글로벌하네요, 진짜. 네. 자, 가짜 상속녀. 관종 끝판왕입니다. 가짜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그럼 관종 짓을 했다는 건가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였죠. 땡플릭스에서 드라마 시리즈로도 제작된 애나 만들기라고 혹시 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당연히 맞죠. 봤어.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게 그러면 실화네요? 맞습니다. 실제 주인공 이름은요, 애나 소로킨. 네. 이게 아마 2013년 애나 델비라는 가명을 가지고 뉴욕 사교계에 등장해서 나는 이제 독일계 백만장자의 딸이고 6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7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상속녀야 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재밌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네. She was born in Russia and raised in Germany in a family notable for, well, not much. SNS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죠. 백만장자라고 말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실제로 트럭 운전사였다고 그냥 하고요. 평범한 가정에. 너무 다르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계속 그렇게 펑펑 써댔던 돈들도 다 지인한테 뭐 빌린 돈이거나 아니면 신용담보를 통한 대출을 통해서 받은 돈으로 썼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얘 이렇게 거짓말을 잘 했는데 이렇게 막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걸린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종, 뭐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네. 영향력이 특히 패션계 쪽에서 이제 영향력이 커지니까 자신감이 커져서 이제 제대로 된 규모의 사기를 기획을 합니다. 2017년에 그 미국의 맨하튼에 애나 델비 재단. 재단을 이제 설립한다라는 명분으로 위조 서류를 또 제출을 해서 은행에서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원 좀 안 되는 돈의 대출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은행 쪽에서는 야, 너 상속녀라며 뭐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네가 아직 대출을 받냐?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모든 그녀의 사기 행각이 발각되고 말죠. 진짜 맞는 말이에요. 돈 많은데 뭐 하러 대출해? 그러니까. 딱 걸렸네요, 거기에서. 딱 걸렸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뉴욕 검찰이 소로킨에 의한 피해액을 좀 추산을 해봤는데 네. 총 2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한 3억 4천만 원 정도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국적이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로 추방이 됐고요. 다수의 절도와 사기 혐의로 결국 2019년 5월에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본인의 개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을 해서 그 재판 룩을 연출을 합니다. Found fame turned court into a circus. She hired a celebrity stylist, created a social media buzz, and made sure all eyes were focused on what she was wearing. 그래서 재판 그 길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드레시하게 옷을 잘 입고 룩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해시태그가 달려서 굉장히 인기를 얻기도 했고 그 법정 룩이랑 계정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한간에 의하면 예, 애나 소로킨이 그 안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는 사실은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수감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 태블릿 이용 시간을 산다고 합니다. 똑똑하다. 그래서 다른 수감자들 얘 진짜 돈이 많나 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소신 있는 한마디를 이렇게 당당히 밝히고 다녔는데 뭐라 그랬냐면 네. 돈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한 여성이요. 네. 자신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귀었던 남성 그런 남성들을 살해해서
그 남성의 유산이라든지 보험금을 챙겨서 100억 원을 챙긴. 그래서 일본의 블랙 위도우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대단한 여자분인가 봐요. 아니 블랙 위도우라고 하면은 이제 교미 후에 네. 암컷이 수컷을 좀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연세도 많으세요. 일본 교토에 사는 60대 여성 가케이 치사코 씨 이야기인데요. 60대요? 60대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약간 선생님처럼 생겼는데? 아니 설명이랑 논문 사진이 지금 블랙 위도우가 60대 여성분인데요. 현재 사형 선고 받고 수감 중에 계십니다. 이게 와. 사형 떨어지려면 정말 극악무도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이 여성과 만나는 남성은 다 죽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사실... 정도로 굉장히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쇼킹한 게 지금처럼 완전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더 놀랐던 그거.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2014년에 일본 교토부 경찰이 자택에서 숨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네. 발견하고 보니까 바로 그 치사코 씨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가케이 이사오 씨인데요. 저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령이셨어요. 네. 그런데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이 부인을 딱 지목하고 네. 체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남성의 시신에서 청산가리가 검출이 된 거예요. 곱살이네. 그런데 소화가 되면서 이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청산가리를 먹일 때 초보 범죄자들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먹인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게 뭔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부인이다라고 유력 용의자를 지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아내를 의심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네. 결혼 기간이 한 달이 한 달. 한 달인데 나중에 뒤를 좀 보니까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아내. 전액이 다 아내한테 가도록. 한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조금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한 달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아내. 그런데 이 여성이 되게 뻔뻔했던 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아니 내가 어떻게 남편을 죽이냐. 난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돈을 넣을 수단이 없어요. 살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시작하면 죽는 게 낫겠어요. 사람은 아니야. 악마. 와 진짜. 근데 한 분한테 100억을 받았어요. 총 네 분이 사망을 했고 그 보험금으로 탄 금액이 이제 100억 원이 총 된다. 총 네 명. 그쵸. 네 명이나? 네. 이 치사코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원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23살에 인쇄업을 하던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네. 남편이 돌연사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상속인이잖아요. 뭐 인쇄 관련돼서 뭐 회사라든지 뭐 유산 다 본인이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유산도 탕진하고 인쇄업도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돈 많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 이제 딱 가입을 하고요. 야, 진짜 무섭다. 그 이후에 교제와 총 4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총 10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치사코 씨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자산이 있을 것, 자식이 없을 것. 역시. 실종돼도 찾을 사람이 없고 아니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상속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상속 관계가 복잡해져서 그렇죠.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타겟을 삼고 소개팅을 할 때 남자랑 식사를 하면서 혹시 건강상의 이상은 없는지 계속 복용하고 있는 약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고 그러면은 하면. 복용을 많이 하면 체크 마음에 들어 이거고 오케이 근데 이제 남자 이러겠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이 사람은 오해가 또 오해 너무 오해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남편 되시는 그 이사오 씨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을 넘어간 거거든요. 이건 캡슐에 담아서 청산가리를 먹게 한 거예요. 와. 와. 무서워요. 진짜 블랙 위도우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다들 의심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어떻게 보험 수익자를 부인이랑 하고 네. 그리고 유산 상속을 하고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매력은 뭐죠? 그쵸? 뭐예요? 맞아요. 뭐가 이 있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치사코의 연애 기술을 책으로 냈습니다. 와.
그녀의 연애 기술 알고 싶다? 네, 왜냐면 궁금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궁금할 수밖에 없어. 치사코가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들을 마련했는데 그 세 가지 기술이 요리. 요리. 그리고 집안일. 집안일. 그리고 이제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밤기술. 어머? 아. 어르신들이 이제 뭐 나이 들고 혼자 사시다가 옆에서 또 챙겨주니까 오죽도 좋으셨겠어요. 좋아요. 서글서글 또 했겠죠. 이 네 번째 남편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 1년 뒤에 체포가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두 명의 남자를 또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랐어요. 사실 구제를 치르기도 전에 교제를. 아니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사이에 만났던 남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증인으로 이제 섰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치사코 씨가 애교가 그렇게 많고 남성분들의 자존감을 막 팍팍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은 남자들이 그 되게 기뻐하는지를 다 알고 그렇죠. 있었군요. 그러면은 좀 이분은 현재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세 건의 살인 그리고 한 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혐의가 이제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지금 선고를 사형을 받은 거고요. 본인이 이제 나 치매가 있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을 텐데 진짜. 2년 동안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이게 유네스코 사무총장, 네. 그리고 아프리카의 니제르 대통령, 그리고 노르웨이 총리, 그리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가문이죠. 아가칸 왕조까지. 아가칸. 네네. 범행 대상만 해도 50여 개국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세계의 사기 사건인데요. 와 진짜. 와. 이게 이제 프랑스 장관 사칭 사건입니다. 어머. 프랑스 장관 사칭 사건입니다. 뭐? 가면을 가지고. 이게 근데 말이 되나? 아. 이게 어떻게 가면으로 사칭이 돼요? 진짜 대단해요. 이게 네. 어떻게, 아니 근데 가면이면은 이게 상상 초월. 티가 날 텐데. 특수분장이 아닌 이상. 탐 크루즈 나오던 그거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거기서 실리콘. 아 실리콘 실리콘. 이렇게 붙어가지고. 맞아. Et encore, cela ne suffirait pas. 네, 기사 사진 보면은 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장관 사칭을 해서 사기를 친 거죠. 네, 진짜 저기 보이시잖아요. 진짜 영화네. 맞아. 예, 2015년부터 2년 동안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천억 원 가까이의 금액을 가로챈 건데요. 미쳤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가문인 아가칸 왕족의 경우에는 200억 넘는 피해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아니, 근데 말이 돼? 말이 돼?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가면 쓰고 화상전화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도 네. 티가 좀 났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아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서 이제 프랑스 국기 있고 이렇게 네. 딱 전시하고 장관 그 집무실을 완벽하게 이제 복제해서 네. 정말 정부 공식 문서로 보이는 편지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엄청난 이제 신경과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지식이라든지 뭐 화술 뭐 그런 것들을 다 겸비해서 엄청 연습한 이슈에 거죠. 이슈에 딱 맞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불어로 푸 드리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푸, 드리옹이 이제 르드리옹이 장무관 이름이고 푸는 가짜. 그래서 가짜 드리옹 예,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불어로. 예. 결국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체포가 됐고요. 프랑스의 사기죄와 신원 도용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아서 현재 수감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 최대 석유 생산업체 창업자이자 한때 전 세계 부호 순위 68위에 등극 억만장자 석유 재벌 해럴드 헨. 불을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자, 2012년 5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 수 앤 아넬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거는요. 아내 아넬이 제출한 감시 카메라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뭐야? 뭐가 찍혔길래? 야, 궁금하다. 뭐가 찍혔을까?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은 바로 남편 햄의 외도 현장이었습니다. 자, 아넬은 2007년 당시 남편 햄의 외도를 의심해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 그렇게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던 겁니다. 에이그, 빼박이네요, 그죠? 확실한 증거가 잡힌 거 아닙니까?
외도 장면이면. 자, 그런데 이혼 소송은 남편 햄의 발언으로 갑자기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뭐야? 우린 사실상 2005년 가을에 헤어진 뒤로 각자의 삶을 살아온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2007년도부터 설치했다는 감시 카메라 자료가 오히려 파탄난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 이로 인해 소송은 부인 아내를 제출한 증거물로 인해 남편 햄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판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 2005년에 깨졌다면서요. 근데 왜 2007년에 뒤늦게 감시 카메라를 그러게. 설치를 한 거예요? 당시 이들이 살고 있던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가족법에 의하면 결혼 후의 재산 증가분은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런데 남편 햄의 회사는 2007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 주가가 무려 500% 급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의 유지 여부가 재산 분할의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이에 아내는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이도 같이 키웠다고요? 회사 자산 약 176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하고 그중 절반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궁금해.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됐을까 이거? 남편 햄이 아내 아내에게 재산인 약 6%인 약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00억 원과 회사 주식 2천만 주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 건데요. 자, 그리고 해럴드 햄은 약 1조 700억 원을 수표로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 이렇게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봐봐. 저 금액을 네. 깨알같이 썼어. 하도 길어서 옆으로 밀려났어. 돈이. 예. 돈이 위로 이렇게 삐쳐나갔어. 쓸데없어가지고. 아, 아무리 빨리 썼어도 1분 걸렸겠는데. 2010년 7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수도 음바반에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고급 호텔로 들어섰는데요. 당신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럼 당연하지, 알지? 내가 이 군복을 입으면 당신을 갖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잠시 후 군인들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아니 군복을 입었으니까 여자가 군 장성인가요? 오! 자,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의 정체는요. 왕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장관님도 어서 침대 숨지 말고 나오세요. 왕정국가 스와질랜드의 국왕 음스와티 3세의 12번째 왕비 노탄두 두베와 은두미소 마암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와. 즉, 절대 군주국에서 왕비와 왕의 신하, 신복이 감히 왕을 배반하고 외도를 저지른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맘바 장관은 왕의 신복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법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면?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두베 왕비는 왕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 호텔에서 맘바 장관과 미래를 즐겨왔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길었던 탓인지 음스와티 3세의 명령을 받은 요원들이 왕비와 장관의 밀회 현장을 급습. 이후 두베 왕비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궁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고요. 맘바 장관은 해임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정말. 할 말이 없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비 그룹의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선택한 유력한 후계자 바로 최연소 알리바비 파트너로 주목받은 타오바비의 CEO 장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 알리바비 황태자의 추락, 그가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패 뭐 그런 건가요? 횡령? 횡령? 정치적 음모? 정치적 자, 황태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CEO의 발목을 잡은 건 누군가의 충격적인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에게 꼬리치면 가만 안 둬! 장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장판의 아내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장다이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후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과 함께 이 장판에 속한 알리바 삐치기 장다희 회사의 7.4%의 지분을 투자한 것을 두고 이 사업상 특혜까지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 장판은 가족이 올린 글과 일부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회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 사과드립니다라며 부인 그리고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희 역시 오해라고 일관했습니다. 어쨌든 뭐 촉망받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까지 올랐으면 더 모범을 보이고 처신을 잘했어야 될 텐데 불륜을 예, 저질렀네요. 네. 회사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아, 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죠. 그렇죠. 이미지 네. 자체가 그냥 많이 타격을 받았을 텐데.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알리바바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희에게 사업상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요. 장판을 알리바바의 파트너에서 해임했고요. 그의 직급 역시 강등. 장판은 중국 IT 업계에 촉망받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불륜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 후 장다희가 SNS에 올린 사진 속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뭐야? 어디? 저 콩이 들어간 어디. 접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저기 좀 확대해 볼게요. 잘 비치네. 물론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이걸 뭘 개인의 판단에 맡겨 가지고 저 거울인데 뭐 아까 사진 다 봤는데 거울이잖아. 아, 그래도 이건 너무 잘 보이네. 자, 장판과 닮은 남자라고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 이 사실을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반성도 없이 보라는 듯이 만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며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사랑에 빠지는 죄가 아니잖아? 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9일 중국 내 미디어 감시기구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각 방송사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공개됐는데요. 정상은 문제 연예인으로 등록됐으니 관련 프로그램들은 처리하시오. 바로 2009년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일길에 간 유성우의 주인공이죠. 중국의 유명 배우 정수황을 중국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령이 내려오죠? 그렇잖아요. 저건 굉장히 큰 건데. 뭐로 했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일개 개인을 지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네. 될 만한 뭔가를 했다는 얘긴데요. 1월 18일 정수황과 공개 연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장헝이 SNS를 통해 2019년 미국에서 정수황과 결혼 후 대리모 두 명을 고용해 두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리모 출산이 중국에서 불법이죠? 그의 폭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진 뒤 정수황이 두 대리모에게 낙태를 종용했지만 임신 7개월 차에 두 대리모가 낙태를 거부. 결국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고요. 심지어는요. 자,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죠. 말도 안 돼. 자기애 아닌가 자기애. 자신이 이 사실을 폭로한 이유는 아이들의 엄마인 정수황이 두 아이의 입국 동의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과 중국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머. 와. 자, 이후에 비난이 거세지자 정수황은요. 장헝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국가의 지시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모 출산을 했고 외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후 중국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공식 SNS를 통해 생명의 출산을 상품처럼 거래한 건 인륜과 도덕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수황은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받게 된 거였죠. 근데 애들이 불쌍하네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걸 알게 될 애들이 참 불쌍하네요. 과연 정수황과 장헝,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긴 했던 걸까요? 2012년 열린 프랑스 24대 대선. 지지율 1위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제궁에 입성할 퍼스트레이디의 주인공으로 2010년부터 올랑드와 사랑을 키워온 기자 출신의 발레리 트리에르 바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실제로 바엘레는 입궁과 동시에 당시 올랑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엘리제궁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해진 충격 보도,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사랑, 여배우와의 충격 밀실 데이트.
보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 광고에 출연했던 유명 영화 배우 줄리 가예와 몰래 사랑을 키우기 시작. 와.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새로운 연인인 가예의 아파트를 찾는 등 퍼스트레이디였던 바일레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사람꾼이네, 사람꾼이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혼은 당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올랑드 대통령은 함께 궁에 입성했던 바일레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에 바일레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올랑드 대통령은 과거 1982년부터 약 25년간 프랑스의 정치인 셰골렌 루아얄과 동거하며 루아얄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빠이기도 하지만요. 법적으로는 미혼. 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도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네, 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싱글. 자식을 4명이나 두면서도 싱글납니다. 특이해. 근데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약간 욕할라 그래도 뭔가 애매해지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결혼 안 해도 연애하다가 바람피고 그러면 욕먹잖아요. 그렇지만 자리에서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난을 받자 더 이상 어떤 연인도 엘리제 궁에 입성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나가서 만나겠다. 자기가 나가면 되죠. 내가 나가겠다. 엘리제 궁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삼각관계 드라마. 이제 그만 끝사랑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 커피 나라답게 베트남에 여행 가면 꼭 사오는 필수 아이템이 있죠. 바로 G커피입니다. 아. 자, 이번 특종은 이 G커피를 만드는 기업에서 벌어진 커피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대표 커피 생산 기업 쭝피 그룹의 창업자인 당리에 웬부는 1996년 베트남 내에서 최초로 대량 가공과 로스팅,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커피 사업을 시작. 그리고 당시 연인이었던 레황 디에 타워와 1998년 결혼한 뒤 함께 힘을 모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했고요. 그 결과 G커피 등을 히트시키며 명실상부 베트남 국민 커피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함께 성공 신화를 읽은 이 부부는 베트남 자국민들에게 커피 왕과 커피 여왕으로 불리며 부러움과 칭송을 한 몸에 받곤 했습니다. 일과 사랑을 다 이뤘네요. 너무 좋죠. 네. 자, 그런데 이들의 행복은 15년 만에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소 회사의 운영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두 사람. 이 갈등은 결국 경영권 다툼으로까지 번졌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랑 끝! 전쟁 시작이 된 건데요. 쭝피그룹의 회장인 남편 구우는 아내 타우가 대표이사 자리를 맡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제품 생산을 돌연 중단. 심지어 아내 타우의 A만을 추진하기까지 했습니다. 몰아내려고 그러네. 근데 부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된 거잖아요. 완전 못한 사이죠. 경영권 다툼에서 시작된 커피 전쟁은 결국 2015년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요. 소송 중에도 커피 왕과 커피 여왕의 타이틀을 놓고 그들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풍미가 가득한 새로운 프리미엄 카페를 출시했습니다. 앉아서 여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 컨셉의 커피 전문점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에도 서로 다른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부 간의 경쟁은 한층 과열되었습니다. 둘 다 하지 뭘.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싸워. 답답하네 정말. 둘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퀸커피 퀸커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똑똑한데? 결국 4년여의 이혼 소송 끝에 2019년 12월 법원이 내린 판결. 아내 타우는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남편 부에게 모두 양도. 어머머. 그리고 남편 부는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는 대신 회사 주식 대금과 현금 자산을 합해 약 1,463억 원을 아내 타우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커피하다가 뭐 율무차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네? 진짜 가슴 아픈 거 아까 정민현의 말대로 그냥 사업 부문 하나 더 만들어서 쓰면 될 걸. 이게 자존심 싸움이야.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리얼리티 TV쇼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모델 겸 배우 킴 카다시안과 세계적인 래퍼 카니에 웨스트. 만남부터 결혼까지 떠들썩한 행보로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두 사람인데요. 대단했죠. 셀럽과 셀럽의 만남.
정말 세계의 결혼이었죠. 이 유명 셀럽들의 만남과 결혼이 화제가 된 건 두 사람의 길고 복잡한 러브 스토리도 한 몫을 했는데요. 2004년 한 모임에서 카다시안을 보고 첫눈에 반한 웨스트. 하지만 당시 카다시안에겐 남편이 있었기에 그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친구 페리스 힐튼과 함께 있는 카다시안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반한 웨스트. 하지만 카다시안은 그 당시 농구 선수 크리스 험프리스와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들의 인연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웨스트의 긴긴 소원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2011년 험프리스와 결혼했던 카다시안은 72일 만에 이혼을 선언. 이후 웨스트는 오랜 구애 끝에 결국 카다시안의 세 번째 남편 자리를 꿰찰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린 거죠, 카니 웨스트가? 결국 뭐 쟁취한 거죠, 사람. 트루러브 아닙니까? 계속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2014년 세계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이후 4명의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지난 2월 카다시안과 웨스트 부부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애들 어떡하고? 웨스트는 완전 자기 멋대로 해요. 오늘은 좋다가도 내일 되면 완전 돌변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실제로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웨스트는 유세 현장에서 아내 카다시안과 이혼하고 싶고 그녀가 낙태를 고려한 적이 있다는 비정상적인 돌발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저렇게 돌변하나? 반면 웨스트는 이혼 사유에 대해 카다시안 가족이 빠져있는 리얼리티 쇼에 염증을 느껴요. 모든 게 다 가식이고 짜여진 각본대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실제 삶에서도 리얼리티 쇼에 빠져있는 카다시안 가족들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재산 분할. 아이고야. 바로 세계 연예계에서 최고의 부호로 손꼽히는 이들 부부의 합산 재산 규모는 무려 약 2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판결이든 애들을 갈라놓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그 사랑의 결말이 이렇게 씁쓸하다는 게 마음 아픈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부부가 헤어지기에 좋은 이혼의 최적인 도시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유럽에서 이혼 소송의 중심지로 불리는 도시 바로 영국 런던입니다. 왜 갑자기? 영국은 과거 90년대부터 이혼율이 높다고 알려진 나라로요. 얼마나 런던에서 이혼을 많이 하는지 샵 이혼의 도시, 샵 이혼하려면 런던으로 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왜?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말레이시아의 대형 투자회사 M기업 회장인 억만장자 쿠 카이펑은 부인 폴린 차이와 이혼 소송을 앞둔 당시 난 죽어도 무조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혼할 거야. 어림도 없지. 난 무조건 영국 런던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할 거야. 소송 뭐 재산 분할 이게 런던이 좀 유리해서 그런가? 아 법이 좀 유리하다? 뭐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뭐 수입료가 좀 싼가 우리가? 자, 그 이유는 영국은 이혼 소송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다. 특히 위자료가 세계 어느 곳보다 높다. 봐봐. 런던의 한 가정법률 변호사가 밝힌 내용인데요. 영국의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혼 생활을 하며 모은 부부의 재산을 딱 반반 50대 50으로 인정하고 균등 분할. 그래서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국이 아주 매력적인 이혼의 성지로 꼽히는 거죠. 근데 뭐 반대 입장에서는 성지가 아니라 완전히 험지네. 험지지. 그리고 약간 부부관계 안 좋을 땐 런던 좀 피해야겠네요. 이렇게 영국이 이혼 소송의 중심지로 소문이 나면서 이혼의 디바, 1급 이혼 전문 변호사 등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대형 이혼 법률팀들이 런던에 대거 자리 잡고 있고요. 얼마나 이혼이 성행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 로펌 광고들도 넘쳐난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요. 아우 씁쓸해. 런던에서 이혼을 한 커플도 한둘이 아닌데요. 먼저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의 두 번째 부인 헤더 밀스는 4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결혼 생활을 보냈지만
런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 뒤 당시 한화로 약 503억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요. 덜덜이구만. 러시아 출신의 언론 재벌 억만장자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부인 갈리나와 불과 2년의 결혼 생활밖에 하지 않았지만 런던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 탓에 이혼 위자료로 무려 약 3,774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 도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 이해가 됩니다. 저렇게 광고까지 쓸 정도니까.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 자, 이렇게 영국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점점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자 거액의 위자료를 피하기 위해 일부 부부들이 결혼 전부터 이혼 위자료 상한액을 정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는데요. 그것도 참 애매하겠다. 우리 사랑해, 우리 결혼해. 근데 갑자기 이거 두 장 좀 찍어줘봐 이러면 그치. 사람 기분이 완전 팍 상하지. 2018년 11월 중국 역대급 뇌물왕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극강 부패 재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 그가 집안 곳곳에 은닉해놓은 현금의 액수는 하나로 약 460억 원. 와.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뇌물은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어마어마한 뇌물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 뇌물이 저 정도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엄청난 거라는 거. 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100여 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콩, 대만 연예인 출신 포함 무려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스케일이 달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스케일이 달라. 아니, 이름 모르지, 저 정도면.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야 그러는데 누구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라이 전 회장은 본인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본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끝에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라이 전 회장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심지어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결국 법원은요, 라이 샤오미는 뇌물과 중혼죄로 국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 라이 전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사회 경종이 울렸길 바랍니다. 3년 넘게 전 세계 부자 1위를 기록한 전자상거래 기업 A사의 CEO 제프 베이조스. 그런 그가 지난 2019년 1월 결혼 25년 만에 돌연 이혼을 발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바로 위자료 액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간다. 당시 제프의 자산은 1370억 달러, 한화로 약 153조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웬만한 나라 예산 아니야, 예산? 정확한 이혼 사유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4월 아내 맥킨지가 SNS를 통해 직접 밝힌 이혼 합의 사항. 제프가 가진 A사 지분 중 25%를 받기로 했어요. 맥킨지가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A사 지분 가치는 당시 한화로 무려 약 40조 5천억 원. 아. 이로 인해 맥킨지는 A사의 3대 주주가 됐고요. 아, 단숨에 세계 여성 부호 4위에 올랐습니다. 단숨에.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받은 맥킨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프는 맥킨지와 결혼하고 1년 뒤인 1994년 A사를 창업했는데요. 그런데 이 A사의 1호 직원이 바로 아내 맥킨지였습니다. 맥킨지는 A사 초창기 도서 주문, 도서 출하뿐 아니라 회계를 담당, A사의 성장에 초석을 다졌고요. 그 결과 A사는 작은 온라인 도서 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여도로 보면은 자격 있지. 저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40조 원의 이혼 합의금을 받은 맥킨지의 통 큰 결정. 제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이혼 합의 직후 맥킨지는 한 자선단체를 통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는데요. 이 엄청난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맥킨지는 실제로 성평등단체, 환경보호단체,
코로나19 취약계층 등을 위해 지난해만 한화로 무려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미국의 한 평범한 교사와 재혼, 현재 남편과 소박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큰 시기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으셨었는데 저는 좋은 일 하실 테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돈이 안 중요하신데. 대인배는 대인배.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따뜻한 기부로 환원 중인 맥킨지. 그녀의 행보야말로 진정한 로열 패밀리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닐까요? 지난 1월 프랑스 노동법 권위자인 카미유 쿠슈네르의 충격 폭로로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와 이모면 자매 아니야? 아니 뭐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애들도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까뮤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모가 내연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카미유의 아버지는 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설립자로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의사로 존경받는 베르나르 쿠슈네르였고요. 이 남자와 내연 관계였다는 카미유의 이모는 60, 70년대 활발히 활동했던 배우 고 마리 프랑스 피지에였습니다. 이름 보고 약간 의심했는데 저 사람이야? 네, 이리지. 헐, 대충격. 야, 근데 진짜. 아니 뭐 처제와 형부의 내연관계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저 두 사람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들이네. 카미유의 어머니는 남편과 동생의 내연관계를 알고도 모른 척 묵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사실 불륜 사이였던 베르나르와 마리뿐 아니라 카미유의 어머니인 고 에블린 피지에 역시 프랑스 내 유명 인사였는데요. 에블린은 고위 정치인의 딸이자 생전 정치학 교수, 변호사로 활동한 지식인으로요. 대단하시다. 특히 젊은 시절엔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 인권을 강조하며 프랑스인들로부터 존경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에블린이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권력, 명예 때문에 남편과 동생의 내연관계를 알고도 은폐, 침묵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성인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너 집안도 관리를 못해? 이런 지적까지 받고 싶지 않은 거지. 니네 집안이나 잘 관리해.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먼저였던 에블린은 급기야 끔찍한 사건마저 은폐하고 맙니다. 또 있어? 딸 카미유가 폭로한 또 다른 이야기. 에블린은 이혼한 뒤 프랑스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에스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프랑스 최고 지성인으로 칭송받는 헌법학자인 올리비에 듀아멜과 재혼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불과 13살이었던 에블린의 아들 앙투안이 의붓 아버지였던 듀아멜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얘는 뭔 소리예요, 진짜. 이건 뭐야, 또. 하지만 아들 앙투안이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 에블린은요. 남편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자 했던 것인지 이번에도 역시나 아들의 폭행 피해를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아니, 인권을 주장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정작 본인 아들의 인권도 못 챙겼네. 가족의 인권은 아주 그냥 딸도 얼마나 충격 속에 살았어. 나중에 고인이 됐지만 이걸 폭로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시대적인 지성인이라니 뭐 의보다도 폭행하고 앉았고 아무튼 참 이상하네요 정말. 과연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권력과 명예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유명 가문의 충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G사 창립 가문이 그 주인공입니다.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죽 잡화점으로 문을 연 G사는요. 창립주의 아들에 의해 글로벌 토탈 패션 브랜드로 성장, 현재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G사 창립주의 증손녀인 알렉산드라 자리니가 2020년 9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6살 때부터 22살이 되기까지 계부인 조지프 루팔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절대 비밀이야. 계부의 학대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자린이를 협박한 게 바로 그녀의 외할머니. 아휴,
계부한테 어떤 벌을 내리든가 얘를 뭐 죽이든가 살리든가 집안에서 내쫓든가 뭐가 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허락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어린 거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됐겠어.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린이가 밝힌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잔혹한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성인이 된 자린이가 과거 계부의 학대에 대한 소송 계획을 밝히자 어머니 패트리샤는요. 네가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아도 상속 재산보다는 적을 거야. 소송을 제기하면 가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고 딸을 케어해야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다니. 저 아이가 뭐 돈 100원 더 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린이가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그제야 자린이의 어머니인 패트리샤는요.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니 루팔로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요. 라며 변명했고요. 계부했던 루팔로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딸의 상처를 외면하고 은폐했던 가문의 추악한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이 낱낱이 까발려지며 오히려 가문의 명성에 더 큰 먹칠을 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영광, 경영권은 이미 다른 이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My mother, Patricia, and grandmother, Bruna Palombo, did not protect me. They did not shield me. 2016년 일본 홋카이도의 한 TV 프로그램에 18살 학생 요시키가 부모님에 대한 고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고민 상담? 보통 이제 가정불화가 있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상담 신청할 경우 있잖아요. 그런. 여보,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요? 외식하기 싫어요? 그럼 집에서 먹을까요? 아내 유미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남편 오토. 그래서 막내 아들인 요시키가 대화가 단절된 부모님에 대한 고민 상담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뭐 네. 다툴 수도 있지만 대화를 단절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대화를 해야 이것도 풀릴 수 있고. 대화 단절한 적 있어요? 아, 그런 적 없지. 너무 속사포로 대답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싸우면은 이렇게 가끔 말을 안 할 때 있잖아 몇십 분 정도. 아 그렇게 좀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저 해보니까 결혼생활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더라고. 아 그러면 안 되더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저는 오히려 양쪽 다 감정이 격할 땐 네. 좀 말 안 하고 또 떨어져 있다가 돌아오는 게 낫다고. 그 제가 대기실에서 봤던. 아니 대기실 얘기. 아니 대기실 얘기. 그만하고 그 어느 쪽이야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부모님이 대화하는 걸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큰언니도 못 봤대요. 둘째 딸과 첫째 딸 역시 부모님이 대화하는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와, 뭐야? 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에 대답하지 않은 세월이요. 무려 23년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배우자한테 실수로라도 말했겠다, 진짜. 가다가 좀 답답해서라도. 아, 부딪혀서. 그러니까. 스미마셍. 네. 필요라도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자, 남편 오토가 어렵게 털어놓은 속마음. 그 이유는 바로! 일종의 질투심이었죠, 사실. 아내가 애를 낳은 뒤로는 나는 안중에도 없고 애들만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삐쳤던 거예요. 아니, 서운하긴 서운할 수 있어. 그렇지만 23년은 말이야. 23년 동안 그것도 말을 안 한다는 건 너무 희한한 일인 것 같아. 이게 결국은 사랑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아내가 좋으니까. 그러네. 그러네. 자, 이후에 제작진이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 끝에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렵게 입을 뗀 남편 오토는요. 그간 애들 키우느라 혼자 고생 많았지. 고맙소. 이에 아내 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사실 2년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저는 가장 의문점입니다. 행복한 부부 사이를 위해서는 서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4월 6일 대만.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에 골인한 은행원 허텐즈. 그런데 결혼한 지 고작 10일 만에 이혼을 한 그.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자기야, 나랑 결혼할래? 이혼한 지 바로 다음 날 그는 또다시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야, 내 아를 낳아도. 허텐즈는 두 번째 결혼을 한 지 12일 후에 또다시 이혼한 뒤 바로 다음 날 또 결혼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37일 동안 무려 4번 결혼, 3번 이혼이라는 기록 아닌 기록을 세웠는데요. 야, 저 기간 동안 저렇게 연애하기도 쉽지 않겠다. 결혼을 갖다 무슨... 아니, 더 귀찮겠어요?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자는 돈 엄청 나가잖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허텐스는 여러 명과 결혼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겁니다. 축의금 벌려고 그런 거예요? 이 허텐스 부부가 한 달 남짓한 사이에 결혼과 이혼을 수차례 반복한 이유. 저 결혼했어요. 얼른 휴가 주세요. 대만 노동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직원이 결혼하면 8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허텐스 부부는 이 제도를 이용, 아니 악용. 야. 휴가를 즐기기 위해 첫 번째 결혼 휴가가 끝난 후 바로 이혼과 결혼을 반복해. 네가 1등이다. 네가 1등이야. 그래서 이 37일간의 기간 중에 무려 32일의 유급 휴가를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인 거였어요. 한 달을 휴가를 뺐네.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를 그냥 실제로 휴가를 받으려고 그랬다고요? 와. 그리고 허텐스가 근무하는 은행 측은 그의 유급휴가 남용에 더는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통보.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허텐스 부부는 무단결근을 했고 심지어 은행 측이 휴가 규정을 어겼다며 노동국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뭐야? 그런데 법적으로 결혼휴가 횟수를 규정하지 않은 탓에 노동국은 은행 측에 벌금을 부과.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이 소꿉놀이냐? 라며 비난을 퍼붓는 한편 대만의 결혼휴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 근데 처음에 벌금 나왔다는 게 난 진짜 엉당하다. 그럼, 너무 그치. 고의적으로 동일인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 누가 봐도 법리적으로 이 사람은...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노동국은 은행 측에 부과했던 벌금을 취소. 하지만 여전히 허텐스는 아직 받지 못한 24일 휴가분에 대한 급여를 달라며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는 오늘만 사시는 분이네요. 아니, 앞으로 저 회사 어떻게 다니려고. 지난해 9월 7일 중국 쓰촨성 다저우시 다주현의 인민법원. 한 부부가 제출한 이혼 조정 서류를 검토한 판사 러 씨는 부부의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난 이 이혼 절대 인정 못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이혼 서류에 지금 저 뭐 지장 다 찍은 거 아니에요? 오른쪽 왼쪽 다 찍혀 있잖아요. 네. 찍혀 있죠. 근데 홧김에 찍었나? 이거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을 허가한 판사 러 씨는 우 씨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라며 우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야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아니 판사가 법원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음이 바뀌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봤다면서요. 판사 봤습니다. 아니 설마 네. 남편이 연기자를 하나 데려갔나요? 연기자? 네. 쌍둥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부부가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그날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우 씨는 남편에게 법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요. 우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고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자 남편은요. 이제부터 당신은 우 씨야. 내 아내인 척 해주면 대가는 충분히 치를게. 가짜 아내를 섭외. 아내 대신 가짜 아내를 데리고 법원에 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 내가 예상했지만 이게 진짜 맞네. 황당하다 아니, 정말. 이거는... 아니 아까 웃긴 건 판사가 봤다면서요. 그렇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허. 법원인데? 그 신분 확인 같은 거 철저히 할 텐데. 그 사진도 있을 텐데. 당시 남편이 섭외한 가짜 아내는요.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고는 얼굴을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판사 러 씨는 가짜 아내가 내민 휴대폰 속 우 씨의 신분증 사본 사진만 보고 와. 그녀를 우 씨로 믿었고요. 곧바로 이혼을 허가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잠깐 마스크 내려가지고 얼굴 확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판사 러 씨는요. 지난해 12월 징계성 전보 조치를 받았고요. 이혼 서류를 조작한 남편과 가짜 아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우 씨는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여자분이 있고 아기가 있고 남자가 셋넷 다섯 명이 있네요. 누가 남편이에요?
자, 2013년도에 촬영한 이 사진 속 여성은 인도 북부 데라둔의 한 마을에 사는 당시 21살 여성 라조 베르마인데요. 사진 속의 남성들은 누구니? 굿유 여보, 어서 와서 밥 먹어요. 바이주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사진 속 다섯 명의 남성 모두 다 라조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남편이요, 오남편? 저 사람이 뭐 이혼하고 재혼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재 다섯 명의 남편인가요? 그러니까 뭐 엑스 허즈밴드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유지된 남편이 다섯 분이라는 거예요. 현 허즈밴드 다섯 명.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데? 있습니다. 자, 충격적인 반전. 바로 라조의 저 다섯 남편들은요. 피를 나는 친형제들입니다. 참 생소하다. 문화 차이인가요? 네. 아니 근데 1차 다부제는 좀 처음 들어보긴 해요. 그죠? 1차 다부제가 합법이에요? 네, 인도에서는 1956년도부터 중혼이 금지됐는데요. 따라서 라조의 결혼은 인도 내에서도 불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1차 다부제, 그것도 형제 1처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 바로 마을의 오랜 관습 때문이었는데요. 과거 마을에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부족하기도 했고요. 남성들은 결혼으로 인해 가족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한 명의 여성과 결혼해 재산을 지키는 형제 일처제가 자리 잡은 겁니다. 아, 이게 뭐 이게 문화니까 문화의 일부니까 뭐라고 네. 말할 수는 없겠는데 평가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아, 평가할 수는 없죠. 제가 평가하는 것조차도 저의 기준에 따른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21세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작 이 가족들은요. 저희는 행복하고 평범한 대가족일 뿐이에요. 우리 엄마도 삼형제와 결혼했어요. 아, 그리고 전 다른 여자들보다 최소 다섯 배 이상 사랑받는 여자라고요?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2012년 중국 펑씨 부부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 남편 지엔 펑의 피해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펑씨 아내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위자료를 펑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 여자 쪽이 남자 쪽에게 위자료를 저렇게 많이 지급하는 예는 흔한 예는 아니거든요. 바람을 폈거나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있다는 거죠. 사실 남편 펑 씨는요,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넌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예쁜 아내, 곧 태어날 아이까지. 부럽다, 부러워. 나처럼 행복한 남자가 더 있을까? 아이가 우리 아내 반만 닮아도 양귀비 저리 가랄 경국지색이지. 미모의 아내와 결혼한 펑 씨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날들을 상상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맞아? 우리는 하나도 안 낳고 이거 너무너무 못생겼잖아. 예,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DNA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아, 내가 바람 핀 거야, 진짜로? 안 닮았다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신생아 보면은 난 잘 모르겠던데 이게 뭘 닮은 건지 못 정한 건지. 사실 신생아 아이 보고 이게 얼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신생아 아이 얼굴. 밝혀진 충격적인 검사 결과, 아이의 친아버지는 바로 99.9%로 펑 씨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아, 다행이네. 아, 그러면 저 의심하고 저거 유전자 검사한 거가 사실 여자한테 되게 기분 나쁜 그래.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검사 결과 나온 뒤 펑 씨 아내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99.9% 하면서요. 아이가 못생긴 건 다 나 때문이야. 사실은 이게 진짜 나야. 아, 동일인 맞습니까? 그녀는 결혼 전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감행. 드라마틱하게 변화한 미모를 지니게 된 후 펑 씨를 만나 결혼했고요. 결혼 후에도 성형 사실을 숨겼지만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자 어쩔 수 없이 성형 사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좀 들여다보면 씁쓸한 게 그 남편은 아내의 바뀐 외모를 좋아했던 거예요. 네. 이걸 중국 법원이 이게 이걸 이혼 사유라고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사랑이 뭔지. 자, 이번 특종은 부부 사이에서도 무려 19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벨기에 출신 남성 야는 인도네시아 여성 모니카와 결혼. 당시 벨기에 이민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허가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벨기에 정착. 두 사람은 19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오늘의 주제와 맞지 않게. 근데 어찌됐건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스토리는? 19년인데 세월이 증명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얀, 네 아내가 요즘 야한 옷을 입고 클럽에 간다던데 언젠가부터 아내 모니카가 클럽에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은 남편 얀. 심지어 얀은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즐겼던 낯뜨거운 대화까지 발견합니다. 왜?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나도 여자로서의 삶을 즐겨보고 싶다고. 남자도 꼬셔보고 진정한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단 말이야. 진정한 여자라고요? 자, 뭔가 스물스물 기운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땐 여자가 아닌 남자였던 것입니다. 야, 근데 그거를 19년 만에 눈치채고 고백을 해서야 알았다. 이것도 참 의문이에요. 아내가 트랜스젠더였다는 거를 19년 만에 알게 된 남편 야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무려 19년 동안 날 속인 이유가 뭐야?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여자야. 내 과거에 대해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도 맞네요. 결혼 전에 모든 과거를 말한 의무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너무나 그거는 케바케거든요. 케바케, 사바사에 뭐 이런 거라. 근데 이게 눈치를 못 챌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실 신기해요. 어떻게 모르지? 심지어 야는요, 아내와 부부관계까지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눈치채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야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와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 임신 문제로 인해 들킬 일이 전혀 없었고요. 모니카는 남편 얀을 속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척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연기를 안 해도 누가 아내를 트랜스젠더로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떤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신뢰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어쨌든 남편에게는 사실 좀 말했어야 하는 거고 본인의 성 정체성이 본인에게도 중요한 만큼 남편에게도 그런 거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어떤 19년 동안에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그 어떤 남편의 충격과 배신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물론 남편이 뭐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뭐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도 이해는 되는데 네. 근데 좀 진작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미국에서 어조하던 18년 차 부부, 남편 라비와 아내 브린다는요. 2017년 남편 라비의 근무지 문제로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보, 오늘 옆집 친구랑 파티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여보, 친구가 남편과 싸웠대. 밤새 위로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 오늘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 브린다가 가진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요. 두 사람의 관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결혼 생활에 불충실한 아내를 보며 남편 라비는 급기야 그녀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남편 라비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는 매튜 홀과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 바로 옆에 이웃집 남자랑 바람을 폈다고? 간도 크다. 아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 라비에게 외도 행각이 발각되기 두 달 전인 2017년 10월 외도 상대인 매튜와 정식으로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예전에 그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있었잖아. 내가 무슨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난 그냥 남편만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그게 중혼이네, 중혼. 아, 중혼이죠. 예. 근데 어떻게 그게 되죠? 서류가? 서류. 네. 여기서 치밀함이 또 드러나. 매튜와의 혼인 증명서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다르게 기재, 서류까지 조작했고요. 심지어 브린다와 매튜의 결혼식 장소는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고 있던 집에서 무척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자기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했네. 아니 그렇죠. 근데 결혼식도 거기다 했다고? 네, 그냥 근처에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매튜와 살림을 차린 집 역시 첫 번째 남편 라비와 살던 집과 고작 3분 거리.
게다가 브린다는 이미 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매튜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게 줄창 집에 안 들어왔나 봐. 그치. 아, 근데 저건 진짜 너무했다. 이혼을 하지. 이혼하기도 싫은 거지. 라비도 좋으니까. 아니, 근데 남편 몰래 결혼까지 한 것도 충격인데 3분 거리에 살림살인 것도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오다가다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그치.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진 남편 라비는요. 결국 브린다를 중혼 혐의로 고소. 두 사람은 2019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브린다는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중혼 사실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단하다. 가족들. 영국에서 40년 동안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해온 레이첼 허슨. 그녀가 자신이 일하는 동안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냐. 어느 날 산부인과를 찾은 한 부부가 어렵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들 부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고민 끝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난임 부부군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네. 그래도 뭐 병원에 가셔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원인을 잘 찾으셔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담 중에 밝혀진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 뭐야?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혹시 부부관계는 얼마나 자주 가지시죠? 저희는 매일매일 노력해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손을 아주 꼭 잡고 잤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야? 아니 나 우리 농담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야? 2020년대 이게 일이 났다고? 정말 우리 지금 농담한 거예요? 21세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임신을 위해선 남녀간의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뱃속에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매일 밤 두 손만 꼭 잡고 쿨쿨 잠만 잤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었던 거죠. 저 상황에서 임신이 되면 의심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알았어도 안 벌어졌잖아요, 이 일이. 그렇죠. 하다못해 그 네. 사춘기 때 호기심도 없나? 성적인 어떤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친구끼리 얘기라도 하잖아.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이게 순진하다고 하셔야 되나? 이게 무척. 이들 부부는 산부인과에 와서야 비로소 임신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해당 사연을 전한 간호사 허스는 이들 부부에게 그 누구도 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성 그걸 몰라서 성 교육을 해주는 건 처음 봤어요. 무지인 거죠, 무지. 그러니까. 진짜 도화지 같은 그런 분들이었네. 아니 이게 사실 뭐 두 기자님도 셜록이하고 사빈이가 나중에 이제 또 지금은 너무 어리지만 아기가 네. 어떻게 생겨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겠죠. 뭐 완곡하게 돌려 얘기한다고 뭐 손만 잡고 잠은 뭐 사랑이 이루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지난 1월 16일 멕시코 소노라주의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 옆집 부부가 싸우는데 심상치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한 이웃의 다급한 신고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가정폭력이나 혹시 뭐 심각한 그런 총기 사고 이런 게 있었나요? 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 어머머. 남성 후안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어떡해. 이후 남편 후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 레오노라가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어머.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레오노라가 우연히 본 남편 후안의 휴대폰 사진 접속 충격적인 사진. 바로 남편이 젊고 예쁜 한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한 그녀는 결국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저렇게 사진이 나온다면 아예 속이 뒤집히지 사람은 없죠. 그치. 충격이 당연히 크죠. 아, 저건 진짜 배신감 들죠. 아니 근데 남편이 진짜 뻔뻔하네요. 바람핀 주제에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사진첩에 사진을 저기 저장을 해놔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의 진술에 억울함을 호소한 남편. 불륜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사진 속의 여자는요 젊었을 때 우리 아내라고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자기 사진. 아 본인이 본인 과거를 못 알아본 거야? 그렇죠.
와. 저기 1위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못 이긴다. 이건 아까 성교육하고 인형 합쳐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기냐? 본인이 본인 사진을 못 알아보는 걸. 어? 최근 후아는 오래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아내와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던 연애 시절에 찍어둔 사진을 발견했고요. 아... 우리 마누라 정말 예뻤네. 사랑꾼이네. 과거를 추억하며 사진들을 휴대폰에 저장해뒀는데요. 그러나 남편의 사진첩 속에 젊고 날씬한 여성이 자신이라고 상상도 못한 레오노라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한 번만 물어봤어도 저런...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어. 그런데 다행히도 이 기사는 한 언론에서 페이크 기사였다고 밝혔는데요. 부부 사이의 믿음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주 티우아나에 살던 유부남 알베르토, 이웃집에 살던 유부녀 파멜라.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와 남편 몰래 은밀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야, 이웃집에서 정말 간도 크다. 아유. 아니, 이혼을 그냥 하든가 왜 속이고 저렇게 그러니까. 상처를 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든가. 자, 그런데 알베르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 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오 마이 파멜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결국 알베르토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파멜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파멜라의 남편 조르게는 아내 파멜라가 정체불명이한 남성과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는 충격이다. 아. 아니,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게 그 방법이에요? 몰래 만나는 방법이 있다며. 이후 남편 조르게는 재빨리 도망가는 남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럼 정말로 귀신의 곡할 노릇인 게 집 안에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륜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조르게, 그리고 그는 거실 소파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와, 가족들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파요 저걸? 사실 불륜남 알베르토의 직업은 건설업자였습니다. 아, 업자. 아하, 업자시구나. 아. 전공을 살렸네. 전공 살렸죠. 또 이해가 되네요. 또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살려 자신의 집에서 파멜라 집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 그렇게 오직 두 사람만의 일명 사랑의 터널이 완성됐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대담하게 서로의 집에 찾아가 미래를 즐겼던 건. 뭘 저렇게 다 취하려고 그러냐. 근데 참 대단한 사랑 납셨네요. 땅굴을 따라간 조르게는 자신의 집과 이웃 알베르토의 집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와... 조르게가 땅굴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온 걸 본 알베르토는요. 다시는 파멜라와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치사하죠.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조르게는 알베르토의 아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줬습니다. 아니, 그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자기 가정만큼 그 와중에도 지키려고 한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 미국 캔자스주 70세 남성 로렌스 존 리플은 아내와 종종 말다툼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겠어. 부부 싸움에 지친 리플은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은행은 왜 가죠? 금전 문제로 부부 싸움을 했고 이제 은행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돈 문제로 싸운 것 같은데? 자, 은행에 도착한 리플은 직원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런 쪽지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 나한테 총이 있어. 돈 내놔. 갑자기? 은행 강도로 돌변한 리플. 놀란 직원은 곧장 현금을 챙겨 리플에게 건넸습니다. 왜 부부싸움 하다 말고 은행을 털어요? 뭐야? 아니면 아내가 은행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총에 안에 지문이 있었나? 온갖 상상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너무 뜬금없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을 턴 리플은 도망가기는커녕 태연하게 계속 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고요. 어허?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잡혀가려고 노력한 건데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한 거야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리플의 충격적인 범행 동기. 아내랑 사는 게 너무 싫어. 집에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 아내도 너무 슬프겠다. 나랑 사느니 감옥을 가겠다. 감옥만도 못한 거 아니야. 70년 인생 중 반평생 이상을 아내와 함께한 리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부부싸움에 질린 그는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위자료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내가 따라올 수 없는 곳, 감옥에 가기로 결심.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싫으면 감옥을 차라리 가자라는 생각을 하냐. 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어리석다. 자, 근데 세상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죠? 당시 미 법원은 리플 이 아저씨가 초범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걸 또 참작을 해줬네. 정상 참작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요. 6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했습니다. 와, 최악이네 최악. 반년을 나오지도 못하는 거네 집에서. 결국 리플은 그토록 원하던 감옥이 아닌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를 피하려고 감옥 가려다가 아내와 함께 6개월 가택연금. 아 근데 진정한 감옥이네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결혼식을 올린 무함마드에게 도착한 한 통의 우편물. 내용을 확인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나 아니면 전 부인 뭐 이런 사람이 저주를 내리는 막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의 예전의 과거를 폭로하는 어떤 내용들, 어허. 사진 뭐 이런 것들. 네. 그에게 도착한 우편물은 다름 아닌 약 8,800만 원짜리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 벌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운전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해도 다 찍히고 막 다 위반하고 이래도 8,800원. 안 돼, 안 돼.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걸려도 그건 안 나와. 서울에서 부산을 150km로 질주해도 저만큼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 안 나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말입니다. 교통신호를 위반했던 그 시각 무함마드는 결혼식 행사로 인해 차를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도난당했네. 아하. 누가 썼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한 동영상. 네. 잘 봐요. 저 차요 왼쪽에? 네. 저거 저거? 그냥 픽업 트럭이네. 왜 뒤로 가? 뒤? 아니 역주행이야? 뭐 하는 거야? 찍는다 뒤에서. 저 번쩍 봤어요 번쩍? 어 봤어요. 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또 찍혔어. 아 그 카메라구나. 네. 역주행 방지 카메라야 뭐야? 그건 뭐야? 왜 찍어? 또 찍어? 아, 신호 위반 할 때마다 플래시가 터지네. 지금 빨간불 있는 데를 일부러 뒤로 가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잖아. 아, 저러면 나옵니다. 아, 저러면 8,800 채우지. 야,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서울에서 부산 가서 카메라에 다 찍을 생각만 해? 아, 거기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우리는 괜히 기름 쓰고 말이야, 바보같이. 짧았네. 기름만 나가잖아. 저거는... 반성하세요.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저거는 도대체 복수를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 왜 그러는 거야? 영상 속의 운전자는 의도적으로 빨간불을 무시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등 마치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와. 영상을 본 무함마드는 이건 내 차인데? 대체 누구야 이거? 그리고 얼마 뒤 밝혀진 충격 사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무함마드의 아내 카말과 그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왜요? 결혼식 당시에 차를 안 썼는데 저 안에 아내가 타고 있으면 그게 결혼식이에요. 뭐야? 전 기자 지금 뇌회로가 꼬였습니다. 지금 약간 뇌정지 왔어요. 본인의 결혼식 당일에 차를 안 썼어요. 네. 근데 아내랑 처남이 저 차를 타고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하신 거예요? 셀프 결혼식이야? 그게 의문인 거죠. 다른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셀프야 뭐야? 사실 카말은 무함마드가 얼마 전 결혼한 아내도 아니고 전처도 아닌 또 다른 부인. 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인 나라로 카말은 무함마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요. 남편이 또 한 번 결혼하는 것에 화가 난 카말은 복수를 위해 남편의 차를 끌고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운전이 금기 사항. 그래서 남동생에게 부탁해 고의적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하며 밤새 도로를 질주했던 건데요. 야, 근데 진짜 창의적이다. 와, 근데 처남도 대단하다. 왜? 어쨌든
싫어도 이건 말려야지. 뭐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그렇지. 결국 카말과 그녀의 남동생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2017년 3월 멕시코 오악사카 도시의 주요 진입로 5개 광고판에 등장한 한 광고. 응? 저게 뭐예요? 뭐 저런 거는 일반적인 광고의 모습 아닙니까? 모델이 있고 뭐 내용이 있고. 쪼라가 뭘까요? 쪼라가 브랜드 이름인가? 자, 단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광고판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이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기 여기야. 사진 속의 여성의 실명은 물론 SNS 주소와 직장 주소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내연녀 뭐 이런 거, 상간녀 이렇게 하하. 고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사연이 이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더 이상은 못 참아 전국적으로 망신 좀 당해봐라. 여러분 좌표 찍어드렸어요. 화력을 모아주세요.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의 신상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의 광고판에 떡하니 게재한 것입니다. 광고에는 해시태그 쉬운 여자, 해시태그 가정 파괴범이라는 노골적인 해시태그까지 덧붙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 분노에는 누구나 다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또 더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우리나라라면은 이제 모욕죄. 본인이 사실, 범죄자가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뭐 이런 걸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이 광고가 화제가 되자 당국은 당장 광고를 철수하도록 지시.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개인 간의 문제를 왜 정부가 중재하냐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오악사카주는요, 해당 광고가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젠더 폭력 행위이므로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끝내 광고는 누리꾼들의 항의에도 다시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자, 광고 속의 불륜 여성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 오악사카주 여성부가 법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 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주정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나를 공격하는 게 된다니까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의 바람으로 가정이 파괴된 여성도, 그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른 여성도,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된 전쟁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2018년 영국, 2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50대 올리버와 아멜리아 부부는 몇 년간 지속된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 쿨하게 이혼 도장도 찍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 두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육권. 아하,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네. 문제죠. 근데 뭐 22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다면은 이게 정리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게 이제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게. 네. 아무래도 근데 돈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돈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재산 분할. 당시 부부가 공동 소유한 재산은 런던에 있는 주택 등이었는데요. 일단 이들 부부는 60만 파운드, 한화 약 9억 2천만 원의 런던 주택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동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소송에 돌입. 각자 변호사를 고용하며 피 튀기는 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네요. 벌써 진흙탕 냄새 나죠. 네. 단돈 1펜이라도 더 갖기 위한, 단돈 1펜이라도 더 주지 않기 위한 부부의 살벌한 싸움. 그 집은 제가 돈을 벌어서 산 거라고요. 그동안 그 주택을 관리한 저였어요. 이 사람은 집을 사놓고 단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총 13번의 법원 청문회, 5번의 재판을 거치며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딱 그냥 절반인데, 그냥 깔끔하게 절반인데 다른가 보다.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 알아봤어요? 아, 프로그램으로 배웠어요, 저도. 아,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니까 우리 중에는 누가 승자할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는 저쪽으로. 아, 그러면 이제 그... 아... 최후의 승자는 바로 남편도 아내도 아닌 로펌이었습니다. 변호사만 돈 벌었네. 아까 그 씁쓸한 거 보였네. 수익료 많이 나왔구나. 로펌이 최후의 승자가 된 이유.
두 사람은 2년이나 이어진 소송으로 공동 자산 대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아이고. 그 결과 두 사람에게 남은 자산은 고작 만 파운드, 약 1,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9억 원 어디 갔어? 통장 잔고를 확인한 두 사람은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미 부부의 공동 자산은 고용한 변호사들의 주머니로 흘러가 버린 뒤였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한 판사는 두 사람이 오랫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 관계가 깨졌고 재정적으로도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5천 파운드, 한화 약 765만 원씩 나눠 가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반반이네 남은 것도. 참. 근데 이 정도 되면 변호사님들도 좀 말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저게 아마 변호사는 분명히 말리는 얘기를 했을 거고 합의하자는 소리 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본인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765만 원을 가져가는 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상대방이 원래 4억 5천 가져갈 수 있었는데 76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 이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역시. 2021년 5월 그리스 아테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렸는데요. 강도가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자신의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아내 캐롤라인과 반려견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남편 바비스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눈앞에서 그러면 아내와 개가 살아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 저거 엄청난 트라우마겠네. 그러게, 이거 평생 가는 건데. 그러나 주제가 주제 아닙니까? 왠지 제작급? 슬픈 예감이 드시죠? 아, 왜 이래. 하지만 남편 바비스는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어? 바비스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살해당하던 시각 강도가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 눈과 입까지 가려진 채 다른 방에 감금돼 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웃 주민이 바비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한순간에 잃은 남편 바비스는요. 어젯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악몽이었어요. 제 아내가 떠났다니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우열했고요. 일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미디어도 많이 왔네. 저걸 눈앞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저걸 전에 들어도 충격인데 그걸 봤다니까. 강도는 그냥 단순 강도입니까? 아니면 뭐 남편이 뭐 알지 못했던 치정관계가 있던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드디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잔혹한 범죄자의 정체는 역시나 남편 바비스였습니다. 나? 뭐야? 뭐 한 거야?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같이 당한 거 아니었어요? 아, 강도가 혹시 그 한 패였나? 사실 바비스는 평소 아내에게 집착, 바비스는 의처증 때문에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국 아내 캐롤라인은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분노에 차오른 바비스는 아내를 살해.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자작극을 계획했는데요. 현관문 빗장을 부수는 등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꾸몄고요. 또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 강도에게 당한 듯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아니, 공범도 없이 혼자 자작극을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어리석다. 그래놓고서 울면서 불면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게. 무슨 뻔뻔함이고 무슨 자신감이야? 아니, 근데 나름 처음에는 밝혀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자, 경찰은 사망한 아내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 속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바비스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스마트워치. 심지어 바비스의 건강 데이터를 통해 그가 묶여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멀쩡히 걸어 다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우리 최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플로 범죄자 잡은 얘기. 여기도 그게 쓰인 거네, 그러면. 그러네. 자,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 바비스는 범행을 자백,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집착한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2014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113kg의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맥케이브는 다이어트에 도전. 6주 만에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오, 대박. 다른 사람이죠. 6주 만에? 완전 달라졌죠. 뭐야, 그러게. 아예 달라졌는데? 자, 맥케이브의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정석이었습니다. 음? 일주일에 세 번 헬스장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했고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정도였습니다. 대단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살이 쭉쭉 빠지더니 몇 달 만에 30kg까지 감량. 게다가 체중 감량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 맥케이브. 왜 그래? 손가락과 발가락이 따끔거리고 목이 뻣뻣해지는가 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심지어 아니 살이 빠지면 이게 멋있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환자 같지? 동료들도 그의 안색이 달라진 걸 한눈에 알아봤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시기가 우연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건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무리한 다이어트로 내가 봤을 때는 좀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무슨 중독인 것 같아요. 역시 연륜이 나는 건. 자, 계속되는 통증에 병원을 찾은 그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간 기능도 저하돼 있고 백혈구 수치도 높아요. 아무래도 비소 중독인 것 같습니다. 이야, 연륜. 연륜. 대단하다. 나 이거 왜 알아? 장기간 복용하면 폐질환, 피부암, 폐암까지 일으킬 수도 있는 독성 물질인 비소 성분이 그의 체내에서 검출된 겁니다. 아니, 왜 비소에 중독이 됩니까, 갑자기? 자, 이유를 찾아보니 평소 그가 복용하던 단백질 파우더에서 다량의 비소 성분이 발견됩니다. 그래.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단백질 파우더에 비소를 섞은 범인은 바로 그의 아내 에린이었습니다. 아내가 독살하려고 든 거예요? 네, 결혼 17년 차였던 맥케이브와 에린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부터 아내 에린의 태도가 달라지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에린은 맥케이브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엔 외도를 의심. 매일같이 맥케이브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사생활을 감시. 급기야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맥케이브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운동과 다이어트를 결심.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내의 마음도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건데요. 반대죠. 이거는 저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바람이 나서 몸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야, 정말 엄지척입니다. 이 분석력. 동침이 있는데 섭외 오겠는데요. 거의 전문가인데. 이런 맥케이브의 마름도 모르고 에린은 더욱더 그를 의심했고요. 더 의심. 이혼까지 거절당하자 이같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맥케이브.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만 충격.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요. 이거 예상 못했지. 예상 못했지 이거는. 야, 나도 내가, 바람을 내가 뿐이. 졌다. 그리고 남편 맥케이브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로 돌변. 남편을 희생시키고 얻은 사랑과 돈으로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너무 가슴 아픈 거는 그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했던 저 노력들. 내 스스로가 너무 싫을 것 같아.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리아 투오히. 자,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뭐예요? 아, 중지네요. 중지를 모았어요. 예. 네. 아, 저건 뭐 설명이 좀 그런데 누가 아니, 봐도 의미는 알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게 그냥 저 크기를 보세요. 저게 거의 2층 높이에 거의 다 있는데? 저 규모를 봐요. 조각제품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여기 우리 천장만 한 거야, 지금 네. 이거. 이 손가락 욕설 동생을 세운 사람은 바로 리아의 전 남편, 알렌 말코비치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저 모양 동생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예, 사실 이 말코비치는 아내 리아의 불륜으로 이혼. 이후 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자 말코비치는 이젠 전부인이 된 리아의 바로 옆집으로 굳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7,000, 한화 약 740만 원을 들여서요. 전부인 리아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약 3.6m 높이의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동상 아래 정신을 설고 저렇게 와. 조명을 때렸습니다. 와, 야간에 더 잘 보인다. 야, 조명 때리기가 더 기분 나쁘다. 덕분에 리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손가락 욕설 동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쪼잔해, 너무 유치하네, 뭐 내 돈 내 사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분류를 저지른 아내를 공개 망신시키는 데는 성공한 말쿠비치는 아, 이건 빌어먹을 불륜남에게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 욕설 동상은 전부인 리아가 아닌 불륜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요, 자기 인생. 아유, 이웃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근데 나는 절로 이사 가면 불륜남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기분 더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자기도 화날 텐데. 왜 가? 2020년 7월 14일 영국 체셔주. 모두가 잠든 새벽 이웃집 문을 두드린 한 여성. 제가 아무래도 남편을 죽인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50대 여성 코린나 스미스였습니다. 죽인 것 같은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웃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에 도착했을 때 사건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남편 마이클 베인스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끈적한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마이클에게 화상을 입힌 액체의 정체는 놀랍게도 설탕.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건 그의 아내 코린나가 의도적으로 그의 얼굴에 펄펄 끓인 설탕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와... 실수가 아니네. 화상을 더 심하게 하려고 설탕물을 부은 거거든요. 왜, 왜? 그 뭔 영화예요? 설탕물이 잘 안 씻겨나간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해지죠. 얼굴에 들러붙잖아요. 그 뜨거운 상태로. 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에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는데. 아, 여봐. 하지만 코린나는 38년이나 같이 산 남편을 왜 죽이겠어요? 그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이게?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죽일 의도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저거는 진짜 연구한 건데 거의. 뭐 바람 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를 들었는데? 자, 두 사람의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건 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마이클이 소아성애자라는 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있기 전날 코린나가 딸에게 들은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린 시절 본인과 남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소문이라고 해서 낭설이겠군이 했는데 실제로 소아성애자였던 얘기군요. 그 내 애들한테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영영 물음표로 남게 됐고요. 재판부는 어떤 경우라도 코린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제 본인이 살인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미국 유타주. 47살 남성 드웨인은 부부싸움 후 집을 나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들, 아빠 오늘 집에 가니까 엄마한테 집에 있으라고 전해줘. 뭐 화해하려고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준비한 건가요? 뭐 마지막이든 아니든 어쨌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이런 부탁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곧장 집으로 향한 유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충격적인 짓을 벌이고 맙니다. 아, 안 돼. 바로 경비행기를 타고요. 자택을 향해 그대로 쾅 돌진. 유두의 집은 순식간에 초토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아내를 집에 있게 한 다음에 저렇게 했다는 거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거는 너무 위험하다. 저럴 경우에 이웃집에 불이 난다거나 저게 잘못돼서 다른 집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치, 사실 비행기를 저렇게 핑크 조종하는 게 쉬운 거 아닌데. 사실 평소 유드는요, 아내 샌디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샌디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고요.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유드는 반성은커녕 감히 날 경찰에 끌려가게 해? 가만 안 둬! 오히려 분노에 타올라 아내에게 복수를 결심. 조종사였던 유드는 곧장 공항에 가서
경비행기를 훔친 뒤 뭐? 아내가 있는 집을 향해 돌진했던 것이죠. 아, 이것도 아니었어. 훔친 거였어? 훔친 남의 비행기를 저렇게 부신 거야? 앞뒤 안 본 거죠. 모든 최악이 다 모여있다. 눈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은 죽었나요? 정말로? 당시 집에 있던 아내 샌디와 아들은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끔찍했던 사고를 낸 장본인 남편 유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아유, 자기만 죽었네. 자기만 죽었어. 순간의 분노에 눈이 멀어 가족을 죽이려 했던 남자. 끔찍한 전쟁이 아닌 이해와 사랑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2010년 페루 남부 아레키파. 조용했던 마을에 돌연 강렬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괭음과 함께 마을 전체가 뒤흔들 정도로 땅이 진동. 깜짝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비행기 그것처럼 또 뭔가 무시무시한 폭발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 집안에 재운 다음에 뭐 가스를 폭발시킨다든지. 가스 폭발 가능성이 있죠. 자, 우선 그 엄청난 폭발음의 정체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아, 졌다 졌어. 다이너마이트가 경비행기를 능가하는.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정집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고 그 집에 살던 부부인 남편 롤란드와 아내 낸시는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즉사했구나. 부부가 다? 이들 부부를 지켜봐왔던 이웃 주민들은 그날 그 집 부부가 엄청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아 글쎄 우리 집까지 고성이 들렸다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더니 결국 이렇게 일이 터졌네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정집이 무슨 다이너마이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간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던 낸시와 롤란도 부부는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했고요. 이 광기에 휩싸인 남편 롤란도는 급기야 이성을 잃고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 그러고도 분에 못 이긴 그는요. 이렇게 된 거 나도 뒤따라가겠어. 이 정도면 한 방에 죽어버릴 수 있을 거야. 이 당시 페루의 한 광업 회사에서 일했던 롤란도는 다이너마이트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롤란도는 아내의 시신을 껴안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 자살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따라 죽겠다는 것도 참 비겁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 본인이 죽음으로써 아내를 살해한 죄를 좀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비겁해요. 벌을 안 받겠다고. 네, 비겁한 거죠, 사실. 아, 게다가 다이너마이트가 웬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렇게 막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광산에서 갱도 만들려고 폭발시키는 게 다이너마이트. 뭐지, 이게 왜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냐고. 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당시 폭발로 인해 이웃집은 이 창문이 깨졌을 뿐 더 이상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폭발에 휩싸인 부부의 시신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아, 대화나 화해가 아닌 증오와 원망, 분노를 택한 롤란드. 결국 자기 자신조차 죽음으로 내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